에어잉글리시 화살 영어 최재봉입니다. 여러분, 제목 보시겠습니다. 아는 단어 안 되는 해석.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 않아요? 어떻게 아는 단어인데 해석이 안 되냐고요. 사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험 있지 않습니까? 수능과 공무원 시험 등등의 시험에서 실제로 가장 당황한 게요. 내가 아는다는데 아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실제로 뭔가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. 미치고 환장합니다. 자, 여기 안 보시겠습니까? 예, 이 오늘 컨테인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한 단어를 가지고서 영상을 들으시지만 그러나 보시지만 여러분께서 실제로 공부하는데 확실한 어떤 해결책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알파벳 개념입니다. C의 단어부터 한번 보실까요? C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?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맞죠? C라고 하는 것은 잡다입니다. 그래서 C로 시작되는 단어들은 다 이 잡다의 개념을 공유합니다. 바로 뭡니까? 잡다는 catch, 그죠? 뭔가를 사진을 살짝 뭔가 잡아놓을 때 capture, 그죠? 그 다음에 capt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인질이지요. 예, captivity. 그럼 인질이 captive. 붙잡아 놓은 이라는 의미겠지요. 예. 여러분, 이런 C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서, 알파벳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그 단어의 본질을 잡으셔야 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뭡니까? contain이라는 그 의미는요. 여기 보시면, 야, 지금 상사한테 욕을 얻어먹고 있어. 너 왜 이랬니? 너 왜 이랬니? 그죠? 이 밑에 있는 갑질이죠. 예, 어뢰 입장에서는 꽉 분출할 것 같지만 그냥 분출하면 되지를 않아요. 잘 자제하고 잡아 놓아야 합니다. 그래서 I cannot contain my anger. 그죠? I cannot. 내가 할 수가 없어요. contain 하는 것을 무엇을요? My anger. 나의 화를요. 그죠? 근데 여기서 contain의 의미를 그냥 포함하다. 그냥 담고 있다. 이래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. C의 개념, 잡다의 개념이라고 그랬죠?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?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. 잡아가지고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. 억제하고 방지하고 저지하다는 의미가 이 안에서 이런 다양한 의미를 외우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나가지 않게 이 분출되지 않게 확 잡아가지고서 억눌러 담아둔다는 개념. 분출된 나가는 것을 씨 잡아가지고 이렇게 억눌러서 담아둔다는 개념.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억제하다 방지하다 저지하다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이 될 뿐이에요. 실제로 사실 여러분 재밌는 게요. 이해를 하실 때 이 컨테인이라는 의미를요. 이 각각의 의미로 가져가지 않더라도 기본 의미만 정확하게 본질만 여러분이 이 알파벳 뉘앙스 C 잡는다는 개념으로 동영상 개념으로 가져주신다면 사실은 이해한 데 지장 없습니다. I cannot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뭐를요? My anger. 제 동작 보셨어요? 굳이 억제하다 방지하다 저지하다 아니도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이미지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걸 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느낌 이 동작만 가지고 있으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. 자,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. Try to contain yourself. Try to contain yourself. Yeah, try to. 예, 시도하라고 이제 나아가서 contain 좀 하라 이거예요. 뭐를요? Yourself, 네 자신을요. 어떻습니까? 이랬을 때 뭔가 하면 사람이 어때요? 이러려고 하는 친구한테 해주는 얘기잖아. 예. Try to contain yourself. 그죠? Try, 애를 쓰라. 나아가서 이렇게 좀 하라. 이렇게 좀 하라. 네 자신을. 이렇게 좀 하라. 네 자신을요. 오지 않아요? 바로요? 여러분, 이것이 바로 단어를 적용하는 진정한 방법. 말할 수 있는, 말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예. 또 가볼까요? 갑니다. Please contain your excitement. Please contain your excitement. 여러분, excitement, 흥분이잖아요. Please, 제발 뭡니까? contain 하라 이거예요. 그죠? 뭐를요? Your excitement를 막 흥분해서 뭡니까? 하려고 하는 것을 please contain, please contain 하라, please contain 하라는 거예요. 그죠? Your excitement를요. 자, 또 넘어갑니다. 이 의미들은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뿐이지요. 사실은 그 단어의 본질만 가져가신다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억눌러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기본 본질입니다. 예. 자, 또 들어가 보십시다. 그죠? 예, 어떻습니까? Firefighters try to contain a blaze. 이 blaze 뭐예요? 보시다시피 막 폭발해가고 막 불꽃들이 쫙 된데 뭡니까? 이 소방관들이 어떻게 해요?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. 나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이 불꽃들을요. 뭐예요? 억누르는 거죠. 더 번져 나가지 않도록. 그죠? 예. 자,
자, 요 그림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. C의 개념 들어왔다는 것 여러분 눈여겨봐 주십시오. 예, 자, 또 가보십시다. 예, 어떻습니까? Place contained protests. 그죠? 이 지금 이 항의하는 사람들, 이 항의가 뭡니까? 이 집회가 데모가 어떻습니까? 막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. 그죠? 이 저항하는 것들이 Place 경찰들이 어떻게 합니까? Contained 이렇게 이렇게 했다. 저 손 보세요. C의 모습으로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경찰관들이 시의 개념으로 막 잡아가지고 막 누르는 거잖아요. 그쵸? 예, 억눌러요. 그죠? 예, 그 개념들. 그것이 바로 protest였습니다. 예. 자, 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. 예. 자, 마지막에 또 한번 보실까요? 예. The army is here trying to contain the virus. The army is here trying to contain the virus. 야. 뉴스의 한 대목입니다. The army, 군대가 뭡니까? is, 있어요. 여기에요. trying, 애를 쓰고 있죠? to, 나아가서 뭡니까? contain 하려고 합니다. 뭐를요? the violence를요. 막 폭력의 상태잖아요. 그죠? 폭격의 상태, 폭력의 상태를 갖다가 contain, 그죠? the violence 하려고 하십니다. 크크크 가져가세요. 예. 자, 그 다음 또 넘어가 보십시다. 예. 그러다 보니,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고 터져나가려고 잡고 억누르다 보니 결국은 결과적으로 포함하다의 의미가 된 거예요. 사실 사전에서 여러분들이 1번 포함하다라고 컨테이너를 외운다면 그 이외의 기본 본질의 의미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실 때 그냥 달라당 한 의미만 외워서는 쓸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. 그러나 그 본질 속에서는 알파벳 C의 기본 의미, 잡다의 기본 의미에서 확장돼서 야 이렇게까지 한다는 이 제 손으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봐주시고 기억하시란 말입니다. 예. 자,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 자, 들어갑니다. Those files, 그런 파일들이 contain, 포함하고 있습니다. Sensitive, 민감한 뭡니까? Information, 정보를요. 어떻습니까? 지금 오늘 이 contain이란 단어 하나로 여러분께서 어떻게 단어를 공부해야 될지를 보셨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것에서 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석이 되지 않을까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 답도 드렸습니다. 새롭게 단어를 익히는 방법들 주인공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아가면서 제대로 그 단어의 기본 개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. 에러 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